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팔품사 올리고 지금 이제 팔품사에 연속해서 문장의 오형식을 올리려고 합니다. 자, 계속 유튜브 하은실 구독 좀꼭 해주세요. 그거에서 제가 돈 버는 건 아니고요. 그냥 하는 거라서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좀 있다고 하는 걸 얘기를 들어서 제가 하고 있거든요. 자, 문장의 오형식을 올릴게요. 그래서 five patterns of English sentence. 뭐라고요? Five patterns of English sentences. 그래서 영어의 문장에서 five pattern 다섯 가지 형태, 즉 오문형, 문장의 오형식 우리가 많이 들어보는 문장의 요게 사실 이걸 정확히 알려주는 어떤 문법 수업이나 아니면 이런 거 찾기가 어려운데 사실 제가 이걸 조금 어렵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냥 문장 오형식은 사실 어렵진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거 나중에 설명하는 문장의 다섯 가지 동사 형태가 있거든요. 완전 자동사, 고등학생들은 알아요. 완전 자동사, 불완전 자동사, 완전 타동사, 수요 동사, 불완전 타동사. 그 설명을 제가 할 거거든요. 그게 사실 그걸 이제 제가 이거 하면서 살짝 그렇긴 한데 그거 제가 설명한 대로 하면 정말 이해가 쉬워요. 그래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신 있게. Proudly. Confidently, I'll do that. Number one. 자, 일형식이에요. 그래서 일형식은 아까 그 문장에서 명사 있었지요?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명사가 뭐였지요? 주어, 목적어, 보어. 다 같이 시작. 주어, 목적어, 보어. 그래서 그게 명사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건 사고, 이번엔 뭐예요? 문장의 오형식에 들어가는 거는, 즉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문장의 구성 성분이 있어요. 잠깐 설명해야 되는데, 문장 형식을 따질 때는 문장의 구성 성분. 그건 아까는 팔품사였고, 이거는 구성 성분. 구성 성분, construction, 구성 성분. 그러니까 뭐냐면 component of English sentence. component, component. 근데 다 무슨 구성 성분은 어예요. 뭐라고요? 구성 성분 다 어로 이루어진 거. 무슨 어 알아요? 무슨 어? 여러분 다 알죠? 주어, 목적어, 보어. 뭐라고요? 주어, 목적어, 또 무슨 어? 보어. 주목보. 뭐라고요? 주목보. 뭐라고요? 주목, 뭐, 주어, 목적어, 보어. 그럼 주어가 뭐예요? 주어. 은는 이가 도께서. 뭐라고요? 은는 이가 도께서. 초등학생 다 알죠? 배웠죠? 학교에서. 국어 시간에. 주어가 뭐라고요? 은는 이가 도께서가 주어예요. 목적어는 제가 수동태에서도 엄청 강조했는데, 목적어는 을를. 목적어 뭐라고요? 을를. 목적어 뭐예요? 을를. 제가 을를 엄청 좋아해요. 목적어 뭐라고요? 을를.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인데, 영어에서는 목적, 우리말, 영어 둘다 목적어 을들이거든요. 근데 영어에는 목적어 하나 더 있어요. 뭐? 에게도 목적어예요. 영어에서는 뭐예요? 에게가 영어에서는 목적어예요. 국어에서는 에게는 부사예요. 누구누구에게 부사인데, 영어에서는 뭐예요? 에게도 목적어예요. 에게, 을을, 에게 목적어. 시작. 을을, 에게 목적어. 그래서 을들은 직접 들고 다니는 을을 직접 목적어. 에게는 누구누구에게 간접 목적어라고 해요. 어쨌든 그 다음에 보어는 이 보어는 보면요, 이 보자가 이 한자가 정확히 막 이렇게 해서 보충할 때 보자인데 보충할 보자거든요. 무슨 보자? 보충 수업할 때 보충할 뭐라고요? 보충 수업하는 보충할 보자예요. 보어. 보어. 아까 내가 지난 요거 직전에 녹화한 거에 보어는 뭐라 그랬죠? 같다 그랬어요. 보어는 뭐라고요? 같은 게 보어예요. 보어가 뭐라고요? 같은 게 보어예요. 그래서 주어랑 같으면 주격 보어, 목적어랑 같으면 목적 보어예요. 어쨌든 세 가지 구성 성분 중에 첫 뭐, 주어, 두 번째 뭐, 목적어, 세 번째 뭐, 보어. 주어는 은는 이가 도께서. 목적어는 뭐예요? 을를. 국어에서는. 근데 영어에서는 뭐가 하나 더 뭐가 있어요? 에게도 영어에서 목적어예요. 그 다음에 보어는 뭐라고요? 보충해 주는 거. 같은 거. 주어나 같으면 주격 보어. 주격 보어. 목적어 같으면 목적 보어. 그래서 이 목적 보어가 항상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어에서 또한 가지 살짝. 보어는 부사는 절대 안 돼. 보어는 뭐가 안 돼요? 보어는 부사는 절대 안 돼요. 뭐밖에 안 돼요? 형용사. 좀뭐 명사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사는 그래서 보어는 부사가 안 된다는 거 살짝 할게요. 그 다음에 주어, 목적어, 보어 있고, 그 다음 동사는 서술어. 동사가 무슨 어요? 서술어. 동사는 서술어예요. 동사는 서술어. 그 다음에 아까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와 동사, 형용사, 부사를 꾸며주는 부사가 있었죠. 그걸 뭐라 그래요? 꾸며주는 거 한자로 뭐라고 한다 그랬죠? 수식어. 순어, 수식어. 그것도 어죠? 수식어. 그 다음에
접속사, 문장과 문장을 접속시켜준 접속사, 명사 앞에서, 명사 앞에 위치하는 전치사, 전치사. 이것도 연결시켜준 무슨 어? 연결. 그래서 이게 다 어예요. 그래서, 아까 영어 팔품사 외에 뭐가 있어요? 시건 시작,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수식어, 연결어. 이게 문장의 구성성분, 즉 문장 형식을 할 때 들어가는 구성성분이에요. 그럼 이제 문장 형식을 해볼게요. 1번. 1번 여러분 다 아는 나 학교가 I go to school. 뭐라고요? I go to school. 자, I는 무슨 어예요? 나는 뭐죠? 주어. 고는 뭐예요? 간다, 동사. 주어, 동사 됐죠? 자, to는 무슨 사전, 전, 전, 치사. to가 뭐라고요? 전치사, 전치사. 뒤에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 합친 거를 편의상, 편의상,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에요. 편의상. 전명구는, 잘 들어요. 전명구는 부사고. 전명구가 무슨 구? 부사고. 전명구는 무슨 구? 부사고. 전명구는 부사구인데, 형용사구일 때도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형용사인 경우도 있는데, 웬만하면 거의 다 부사구예요. 뭐 80% 이상이 부사구고, 뭐 20%는 전치사구가, 형용사구가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전명구는 부사구. 그러니까 이런 식은 뭐예요? 주어 플러스 동사. 이런 식이 뭐예요? 주어 플러스 동사. 이런 식이 뭐예요? 주어 플러스 동사. 주어는 영어로 subject. 뭐라고요? subject. 즉 S라고 표시하죠. subject. 그 다음 동사는 당연히 verb. 뭐라고요? verb. 그래서 이런 식은 뭐예요? SV. 이런 식이 뭐예요? SV. 이런 식이 뭐예요? SV. 즉 subject verb. subject verb. 그래서 I go to school. 나는 학교 간다. 그래서 전명구는 무슨 구라고요? 부사구는 문장 형식에 따질 때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장은 뭐예요? I go. 주어 동사인 이 형식이에요. 이 형식. 그 다음에 이제 이 형식을 할게요. 이 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 뭐라고요?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보어. 주어는 아까 뭐라 그랬죠? subject. 뭐라고요? subject. 동사는 뭐였죠? verb. 동사가 뭐였죠? verb. 그 다음에 보어라는 게, 즉 보어, 보충할 보자. 영어는 complement라고 해요. 뭐라고 그래요? complement. complement. 근데 이거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complement가 보어인데 여기 complement라는 여기 e가 있죠? e가 있으면 보어라는, 보충하는 보어라는 뜻인데 이거를 i로 바꾸면 complement 하면 동사가 돼서 칭찬하다라는 완전히 다른 게 돼요. 그래서 complement 하면은 보어라는 명사, 보어. 근데 complement 하면은 동사로서 칭찬하다가 돼요. 그러니까 뭐요? compliment 하면은 praise, 뭐 칭찬하다, 동사. 뜻이 완전히 다르죠? 뭐 살짝 이거는 그냥 힌트로. 그래서 이 형식이 뭐예요? 주어, 동사, 보어. 뭐라고요? 주어, 동사, 보어. 보어, 즉 SVC가 돼요. 근데 아까 선생님 보어는 뭐라 그랬죠? 여기 여기 보어는 뭐라고요? 같은 거. 그러면은 나는 영어 선생님입니다. I'm an English teacher. 다 같이 시작. I am an English teacher. 그래서 같이 시작. I am an English teacher. 자, I 주어예요. am 동사예요. 나는 영어 선생님. 나하고 영어 선생님 같아 달라요. 저 영어 선생님 맞아요. 같아요. 같은 무슨 어? 보어. 같은 무슨 어? 보어. 보어예요. 보어. 즉 컴플리멘트예요. 보어. 같으면 보여. 주어랑 같으니까 주격 보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식, 즉 주어, 동사, 보어, 이 형식. 주어랑 같은 주격, 보어, 이 형식이에요. 이 형식까지 했고 그럼 3 형식. 자, 그 다음 뭐고 하기 전에 이제 수업 이거 잘 들어주세요. 자, 이때 여기서 뭘로 설명하려고 하냐면요, 아까 제가 주어, 동사, 보어 할 때 보어가 무슨 보어 한자로 뭐라 그랬죠? 보충할 보어. 뭐라고요? 보충 수업할 때, 그 중학교, 초등학교도 이제 보충 수업해요. 근데 보충 수업할 때 그 보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얘가 조금 어색하게 사과가 이렇게 있어요. 사과가 있어서 이만큼을 이렇게 먹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이만큼 없으면 약간 불완전하잖아요. 그치? 근데 이걸 이렇게 하면 보충이 되면 완전해져요. 그래서 보충, 즉 보충할 필요가 있는 거를 불완전이라고 하고 보충할 필요가 없는 걸 완전이라고 하겠죠. 그러면은 이 형식 동사는 보충할 말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러니까 완전이에요, 불완전이에요? 잘 생각해봐요. 보충할 필요가 있는 거니까 불완전이죠. 그래서 이 형식은 불완전 동사예요. 그게 뭐냐면은 아까 조금 설명이 없나? 보어가 뭐라고요? 보충할 보. 뭐라고요? 보충할 보. 그럼 보어가 필요한 동사. 필요한 동사는 뭐예요? 보충할 필요가 있으니까 완전이에요, 불완전이에요? 그쵸? 보충할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불완전. 불완전, 뭐 인트 뭐 이런 불완전 동사네. 보어 필요 없는 동사는 필요 없으니까 완전한 거죠, 그렇죠? 완전 동사예요.
동사. 그 다음에 이거 보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호 말고 뭐가 있었죠? 선생님 좋아하는 거? 을을? 목적어 있죠, 목적어.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는, 자 여러분 이거 조금 어려운데, 목적어가 필요한 거는 나는 뭐, 나는 아침을 먹었다. 나는 영어를 공부한다. 영어를 공부한다를. 나는 공부한다. 영어를. 영어가 없으면 문장이 완전히 불완전한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다른 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의지할다. 그래서 목적어를 뭐라 그래요? 목적어 필요한 동사를 의지할 타, 타동사. 뭐라고요? 목적어 필요한 동사를 의지할 타, 타동사. 목적어에 의지한다. 그래서 의지할 타, 타동사. 목적어에 의지한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목적어에 의지한다, 의지할 타, 타동사. 그런데 그거에 반면 목적어 필요 없는 동사, 스스로 알아서 한다, 스스로자, 자동사. 목적어 필요 없는 동사를 뭐라 그래요? 스스로, 자동으로 알아서 한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자동사, 스스로자, 자동사. 그래서 목적어 필요 없는 동사는 뭐예요? 스스로 알아서 해, 스스로자, 자동사. 목적어 필요한 동사 뭐예요? 목적어에 의지한다, 타동사. 그러면 이동식은 주어 동사 있죠? 주어 동사 있는데 목적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지요. 그럼 자동사에 타동사예요? 스스로. 자동사예요. 그 다음에 보호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지요. 그럼 완전이에요? 불완전이에요? 완전이죠. 이동식 동사 이름은 뭐예요? 완전 지 혼자 알아서 하는 완전 자동사. 이동식 뭐예요? 완전 자동사예요. 이동식은 완전 자동사. 혼자. 목적어 필요 없으니까 뭐예요? 자동사, 타동사, 자동사. 보호 필요 없어. 보충할 필요 없으니까 완전 불완전, 완전 자동사. 이 형식에 뭐가 필요해요? 보충할 말. 이 형식에 뭐가 필요해요? 보충할 말이 필요해요. 보충할 말. 그러니까 뭐예요? 보충은 완전 불완전이죠. 그러면 보충할 말이 필요한 거니까 불완전이에요. 이 형식은 뭐예요? 완전이 아니고 보충해야 되니까 불완전이고. 불완전인데 목적은 필요? 목적은 필요 없죠. 그런 거.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목적은 필요 없으니까 의지할 필요가 없죠? 자동사. 불완전 자동사예요. 이 형식은 불완전 자동사. 목적어 필요 없으니까 의지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지만 불완전하니까 불완전. 뭐예요? 보호 필요하니까. 거기까지 하고 그냥 편형식을 할게요. 3번. 3명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서브젝트 동사 버브 목적어 어브젝트. 목적어를 뭐라 그래요? 어브젝트. 목적어를 뭐라 그래요? 어브젝트. 선생님 목적어 뭐라 그랬죠? 은, 을, 를. 목적어 뭐라고요? 을, 를. 나는 영어를 공부한다. 해봅시다. 시작. I study English. 그래서 나는 주어. study 공부한다. 동사. 영어. 제일 좋아하는 거. 를. 영어를 공부한다. 자, 그럼 비교해봐요. 나하고 영어 같아야 달라. 나하고 영어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아까 같으면 무슨 어? 보어. 같은 거 보어. 다른 건 뭐예요? 목적어. 다른 건 뭐라고요? 목적어. 나는 영어를 공부한다. 무슨 어? 목적어. 뭐라고요? 목적어. 영어를.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목적어 필요한 동사는 목적어에 의지한다. 의지할 타? 타동사. 그럼 얘는 3명씩 무슨 동사예요? 타동사. 목적어 의지하니까 타동사예요. 자동 말고 타동사. 근데 목적어 필요한 타동사인데 보호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3명씩. 보호 있어? 없어요? 없죠? 보호 필요 없으니까 완전이에요? 불완전이에요? 보호 필요 없는 거. 완전이에요. 3명식은 뭐예요? 완전 타동사예요. 이거 사실 되게 어려운 건데 뭐 이해 못한다고 비울 필요 없어요. 고등학교 애들도 뭐 거의 몰라요. 그냥 이제 알면 편하다는 거죠. 왜냐면 문법책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주어동사 목적어 3형식이에요. 근데 4형식. 4형식은 나는 그에게 편지를 보냈다. 보냈다. 그러면 나는 I, 동사는 sent, 보내다. 과거니까 sent가 되겠죠? 그에게. him. 편지가 뭐예요? a letter. 그럼 다 같이 시작. I sent him a letter. 나는 그에게 편지를 보냈다. 나 주어, sent 동사. 자, 나하고 그 같아야 달라요. 나하고 그거 다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당연히. 다르면 무슨 어? 목적어. 다른 무슨 어? 목적어. 그 다음에 그하고 편지 같아야 달라요. 그하고 편지 당연히 다르죠. 다르면 또 무슨 어? 목적어. 앞에 있는 거. 그에게. 그에게. 그를 들고 다닐 수 없어요. 그에게. 무슨 목적어? 간접 목적어. 편지. 를. 무슨 목적어? 직접 목적어. 목적어 몇 개? 두 개. 그래서 나는 그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걸 몇 형식이라고 해요? 사형식. 그래서
자, 요 동사는 봐요. 목적어 필요한 동사가 자동사였어요, 타동사였어요? 목적어에 의지한다 해서 타동사였죠. 의지할 타, 타동사. 그러면 타동사예요. 사용시는 타동사인데, 보호 필요한 필요해요? 필요 없죠. 그러면 완전 불완전 중에 완전이에요. 완전 타동사인데, 사용식은 무슨 뜻이냐면요. 나는 그에게 편지를 보낸다. 즉, 수여한다. 이걸 뭐라 그래요? 사용식만 특이한 이름, 수여동사. 뭔 동사? 주다, 주다. 즉, 수여하다. 수여동사라고 해요. 수여동사. 그런데, 사형식부터가 이게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시험에 보통 나오는 사형식을 몇 형식으로 바꿔라? 3형식으로 바꿔라 하는 게 문장에 나와요, 시험에. 이제 그걸 어떻게 바꾸냐면 볼게요. 힘을 지우면 문장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거 봅시다. 시작. I sent him a letter. I sent a letter. 시작. I sent a letter. 나는 편지를 보냈다. 잘 되잖아요. 편지를 보냈다고요. 됐잖아요. 그쵸? 근데 그에게는 쓰고 싶어. 쓰고 싶어. 그럼 어떻게 써요? 전치사 그에게 뭐예요? to 그에게. 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I sent a letter to 힘을 쓰는데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이때 쓰는 전치사가 to를 쓰는 것인가 아니면은 for 왜 나오지? to를 쓰는 것인가 아니면은 for를 쓰는 것인가 그 다음에 of를 쓰는 것인가에 따라서 동사의 종류가 갈라져요. 그래서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시험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3학년 같은 날 나오는데 전치사 to를 쓰는 경우 즉 사형식을 3형식으로 바꿀 때 전치사 to를 쓰는 경우 for를 쓰는 경우 of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 of는 ask 뭐 inquire 질문하다 뭐 이런 것만 ask를 쓰고 ask는 of를 쓰고 for만 외우면 to는 나머지 다 to예요. 그러니까 for만 외워 여기서 사형식을 3형식으로 바꿀 때 for만 정확히 외워주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for는 외우는 거 잠깐 할게요. 4를 쓰는 동사 많이 들어봤을걸요? 명박씨 걸프렌드 사형 뭐라고 써줄게요. 사형식을 3형식으로 즉 간접목적으로 빼고 만들 때 전치사 뭘 쓰는 동사? 4를 쓰는 동사 요것만 해요. ask는 뭐라고요? of 그 나머지가 다 2예요. 나머지는 2인데 4를 뭐라고요? 4 명박씨 걸프렌드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어떤 초등학생에 수업을 했는데 이명박 씨가 누군지 모르더라고요. 명박 씨 girlfriend. 그래서 MBC GF 명박 씨 make 그리고 buy cook get find 얘는 뭘 써줘요? for 명박 씨 girlfriend는 for를 써주고 그래서 make buy cook get find가 나온 for를 쓰고 ask of 나머지 다 to를 써주면 사형식을 3형식으로 바꾸는 사형식 동사 수요 동사 누구에게 뭐를 뭐라고요? 누구에게 뭐를 요 부분은 나중에 중학교 2학년 시험에 꼭 나오기 때문에 시험 기간 전에 한번 요 근데 요거만 살짝 외우면은 거의 다 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사형식이었어요. 5형식 마지막 5형식 제일 어렵겠죠 당연히 여기 뜯을까요? 5형식 제일 복잡한 5형식인데 5형식도 사실 연습을 해보면 그 어렵지 않은데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예요. 자, 주어 서브젝트, 동사 verb, 목적어 object, 목적 보어 objective complement. complement 아까 했죠? E 하면은 보어, I 하면은 칭찬. 자, 이거 비교해서 같아야 달라요. 목적어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목적어 달라요. 그 다음에 목적어 목적 보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이게 보어예요. 이게 5형식인데 한번 만들어봅시다. 나는 그를 환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를 환하게 만들었다. 나는 만들었다. 뭐예요? I made. 그를 늘 그를 뭐예요? 힘. 환하다. 뭐예요? upset. angry 하면 되겠죠. upset. 자 그러면은 I가 주어. make는 동사. 자, 나하고 그 같아요, 달라요? 나하고는 당연히 같을 수가 없죠. 다르죠. 그를. 근데 그가 화난 거, 그가 지금 화났죠? 같아요. 그럼 뭐요? 그를이 목적어니까 목적어 같은 뭐예요? 목적보. 목적어 같은 무슨 뭐? 목적보. 근데 I made him upset이에요. 몇 형식이에요, 이게? 5형식. 나는 그를 화나게 만들었다. 이게 5형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 문장을 보면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목적어 있죠? 또 뭐도 있어요? 심지어 보. 목적어도 있고 보도 있어. 그러면 목적어 있는 동사는 아까 완전 뭔가 할 때 목적어 있는 동사는 목적어에 의지한다 해서 의지할 타동사예요. 타동사.
그 다음에 보호필요한 보충해줘야 되니까 완전히 불완전이에요. 불완전. 그래서 합친 뭐가 돼요? 불타. 불완전 타동사. 줄여서 그냥 불타라고 해요. 불타. 오형식이 복잡한 동사. 뭐? 목적어도 필요하니까 타동사, 보호도 필요하니까 불완전. 합친 뭐가 돼요? 불완전 타동사 오형식. 이게 제일 복잡한데 요거에 관계해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have, make, let it go, 사역동사, 그리고 지각동사 엄청 많이 나오는데 여기까지만 일단 할게요.